넷플릭스 성장 둔화 소식에 콘텐츠주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코로나 시대 집콕 수요로 폭발적인 성장을 해왔지만 최근 OTT 시장 과열로 신규 가입이 주춤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넷플릭스의 위기가 국내 콘텐츠주의 위기는 아니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가입자 확보를 위해서 콘텐츠에 힘을 더 쏟으면 콘텐츠주가 더 힘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리고 국내 드라마 제작사의 수익률도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금융투자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100에서 150% 수준이었던 합산 리쿱률, 즉 제작비 회수율은 지난해 이후 140에서 170%로 증가했습니다. 올해는 이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의 경우는 연말 넷플릭스와의 3년 공급 계약이 마무리되면서 리쿱률이 상향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다음은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예, 우리 증시가 어제 전날에 이어서 2% 넘게 하락한 것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정책이 임박한 데다 불안감과 우크라이나 사태가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공포감이 함께 작용한 결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환율이 1,200원대까지 치솟는 상황도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인들이 주식을 매도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상황이라고 분석됐습니다. 원화 환율은 어제 2.5원이 오른 1,198.6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증권은 코스피 지수 하단을 기존 2,800 내지 3,400포인트에서 2,650 내지 3,150포인트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최악의 경우 2,650선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반도체 장비주는 반도체 업황 흐름에 따라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업황 흐름에 휘둘리지 않고 매출 다각화를 통해 실적 안정성을 높인 종목에 집중하라는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반도체 업황 전망은 좋지만 장비주에 대한 시각은 다른 상황입니다. 장비주 성장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은데 코로나로 대규모 투자가 어렵고 비메모리 확대로 투자가 분산됐기 때문입니다. 과거처럼 반도체 업황 흐름만 보고 투자를 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게 신한금융투자의 설명입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이와 관련해서 주성 엔지니어링, PSK, 유진테크 등 3개의 종목을 최선호주로 제시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더 프리스타일이 정식 출시 전부터 국내외에서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없어서 못 사는 제품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출고가 119만 원이라는 만만치 않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MZ세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라이브 방송에 12만 7천 명이 몰리면서 1분 만에 물량이 동이나는가 하면 북미에서는 초기 물량 4천여 대가 일주일도 안 돼서 소진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17일부터 예약 판매를 시작한 유럽에서는 하루 만에 1,000대가 넘게 팔리면서 준비한 물량이 모두 동이 났습니다. 더 프리스타일은 180도까지 자유자재로 회전해서 벽이나 천장, 바닥 등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최대 100인치 크기의 화면을 구현할 수 있는 휴대용 빔 프로젝트입니다. 업계에서는 더 프리스타일의 흥행을 두고 제품 자체의 컨셉과 기능이 MZ세대의 감성을 충실하게 반영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던 비트코인 가격이 나스닥 지수 상승 반전에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3만 달러 선을 하회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CNBC에 따르면 현지 시각으로 25일 비트코인은 지난해 7월 이후 최저가인 32,982달러까지 하락했습니다. 앞서 나스닥 지수가 장중 5% 가까이 폭락을 했다가 마감 전 하락분을 만회하는 등 롤러코스터 장세를 펼친 영향에서입니다. 업계에서는 미국의 연준의 인플레이션 대응 등 거시경제의 우려가 전반적으로 위험을 완화하려는 투자 행태를 촉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의 다음 저항선을 3만 달러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비트코인이 3만 달러 이하로도 떨어질 수 있다는 어두운 전망을 내놨습니다. 근거는 과거 비트코인이 약세장을 보일 때 약 78%가량이 빠졌다는 것인데 이를 적용하게 되면 15,000달러라는 계산이 나온다고 합니다. 네, 2022년 새해에도 연금을 알아서 굴려주는 타깃 데이트 펀드 TDF의 성장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된 상황이지만 올 들어서도 TDF에 2,700억 원이 넘는 뭉칫돈이 유입됐습니다. 자산 운용사마다 TDF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데다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디폴트 옵션이 올해 도입될 전망이기 때문에 운영업계에서 가장 치열한 다툼이 예상되는 분야로 꼽히고 있습니다. 운영업계에 따르면 국내 전체 TDF 설정의 규모는 8조 24억 원으로 처음 8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연초 이후 국내 액티브 주식형 펀드에서 500억 원이 빠져나간 것을 감안하면 간접 투자 시장에서 TDF의 성장세가 유독 두드러진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TDF는 투자자의 은퇴 시기에 맞춰 투자 자산 비중을 자동으로 조절하기 때문에 편리함이 가장 큰 무기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보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동탄 지점에 백인범 과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백인범 과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우선 뭐 재료보다는 좀 수급 장세로 전환된 우리 증시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시장 점검해 보시는 시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아마도 오늘까지는 최소한 좀 힘들 수 있는 여지는 좀 있는 상황이지만 그 안에서도 좀 대응 전략을 좀 더 고민해 보신 전략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뭐 매우 약해진 투심 또 그리고 수급 공백 속에서 이 외국인 프로그램 매도세가 좀 출회되면서 뭐 우리 시장 계속적으로 좀 하락 특히나 급락 영향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현재 시장에서 이 외국인 프로그램 매매라든가 이제 매매 동향에 따른 영향력이 이전보다 조금 더 많이 강해진 모습이다라는 점을 좀 먼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이죠. 뭐 상장 예정인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이라든가 이제 그 외 대형 IPO 부담에 우선 기관은 리밸런싱으로 다른 주식을 팔고 좀 신규 상장주를 편입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이 기관이 수급 주체로서 시장에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 또 그에 따라 가뜩이나 외국인 매매 동향에 민감한 우리 증시 더욱 외국인 매매 동향에 좀 민감해진 상황이다라는 점을 좀 인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거기에 또 삼성전자 실적이라든가 FOMC 등 이벤트가 산재해 있는 점 등도 시장에 계속적으로 부담을 주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 급증세가 꺾이지 않고 오히려 1만 명 돌파가 지금 다시 한번 나오면서 시장에 계속적으로 좀 부담을 줄 수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거기에 급락에 따른 이 코스닥 신용 물량이 좀 본격적으로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반대 매매 또 반대 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선행 매도 등 수급적으로 계속 매도 우위의 시장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좀 잔존해 있다라는 점도 계속적으로 염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뭐 안 좋은 점만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추가 급락의 가능성은 지금 시점에서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전일까지 2거래일 연속 급락이 나온 점도 좀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시장 역시도 좀 그 추가적인 급락이 좀 예상이 되고 있긴 하지만 여기서 부분별한 손절이라든가 공포에 따른 손절보다는 이제 현재 과거 급락 이후에 좀 진정 구간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현재 시장 PBR 1.1배 전후 수준 그리고 또 현재는 그 이하까지 내려온 상황이다라는 점에서 밸류에이션이라든가 가격 부담은 절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손절보다는 어느 정도 보유 그리고 반등 시 일부 분할 매도라든가 이런 식으로 시장을 조금 더 이성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상대적으로 수급이 양호한 종목군을 중심으로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준비를 어렵지만 해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이 양호한 종목 주목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관심 종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최근 시장에서 좀 주가 추이가 견조한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한국항공우주 좀 관심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실적 성장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고 이 작년 3분기를 기점으로 실적이 다시 회복되면서 실적 성장이 지금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분석이 힘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최근 주가 일부 빠지긴 했지만 뭐 시장 급락 등 대비해서 본다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고 뭐 시장의 우려 요인 중에 큰 요인이죠. 뭐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제 물가 급등 등의 요인에 덜 영향받는 방산업종에 속해 있는 점이다라는 점에서도 시장 투자자들의 관심을 좀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거기에 향후 성장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는 2023년도 약 10조 원 규모의 미국 ATT 사업, 또 2024년도에는 KF21 양산 사업 발주도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급 차원에서도 기관은 올해 연초부터 한국항공우주에 연일 매수세 유입을 하고 있는 점 등도 관심 있게 지켜보자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는 GST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최근 시장 흐름과 빗대어 본다면 상당히 견조한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는 GST 오히려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좀 그려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주가의 이런 주 요인 실적과 성장 기대감이다라고 역시나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난 4분기 실적이 최대 실적을 좀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과 더불어서 올해 역시도 칠러 점유율 상승에 따른 이런 실적 성장 기대감이 유효하다는 의견 등에 좀 힘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국내 반도체 캐펙스 감소에도 불구하고 뭐 중화권이라든가 싱가폴 등 이 고객사 확대로 오히려 동사의 핵심 제품들은 점유율이 증가하면서 실적을 견인했던 모습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내 반도체 캐펙스가 감소하기보다는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해외 고객사들의 이런 고객사 확대에 따른 수혜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전년보다 나은 이런 실적 성장을 이끌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으로 좀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최근 시장 급락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주가가 견조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외국인과 기관 수급 역시도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이다라는 점에서 어려운 시장이지만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종목 가운데 하나로 보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와 GST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